이번에는 좀 저랑 좀 토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아, 저는 도사기 때문에 다 돼요. 왜냐면은 네. 저는 조금 솔직히 네.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네, 네. 되나 싶은 부분이 있고 네, 선생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네. 근당불개다. 네. 몸에 어떤 짓을 해도 네. 선생님은 아픔을 못 느끼고 네. 칼도 안 뚫린다. 네. 말이 되나요 그게 선생님? 그것은 신의 힘을 빌리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차, 수차라는 것이 있어요. 약차. 네. 약차는 약의 기운으로 다스려서 몸을 만드는 거고 산차는 산신의 힘을 빌리는 거고 수차는 물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낼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죽을 때 되면 자기의 잠재되어 있는 초능력을 쓰잖아요. 담이 높은데 내가 죽을 상황이니까 그 담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이제 순간 초능력인데 잠재되어 있는 거. 그 잠재되어 있는 걸 우리 인간이 안 써먹는 것 뿐이에요. 왜? 잠재된 것을 끄집어내면 우리가 신과야 네. 동급이 되잖아. 네. 사실 신의 말 안 들어요. 신의 종도 안 되고 내가 신인데 신한테 굴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뭐를 줬어요? 이런 카메라를 줬잖아요 지금. 네. 너희는 광명 갖고 편안하게 살고 도력 같은 거 갖지 말아라. 그건 우리 거니까. 그렇게 했지만 나는 광명을 멀리 하지 않습니까? TV 안 봐요. 정말. 네. 아, 카스는 현대에 맞게 글로벌하게 놀기 위해서 왜 내가 아무리 천리전능으로 상대방한테 전해도 나는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못 보잖아 나를. 그러니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란 인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말씀해 공중부양. 공중부양하죠. 그리고 그이 몸을 단단하게 하는 금강무게. 예. 공중부양을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다음에 제가 공설운동장 가서 네. 각 매개체 기자들 불러서 공중부양을 하신다. 공중으로 뜨겠습니다. 공중부양 해야지. 내가 뭐 이거 공중부양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이왕 보여줄 거 뭐 유튜브에서만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해야지. 네. 뜰 겁니다. 날 잡아서. 그리고 첫눈 내리는 날, 눈 오는 날 그 첫눈이 저 때문에 오는 걸 아십시오. 그러면 이번 해 2020년 첫눈이 언제 올 거예요? 그것은 천기 누설입니다 지금. 제가 기도를 해봐서 아래하고 장마는 장마도 제가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장마가 시작될 쯤 제 기도 때문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아시면 될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어떤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야 신궁이니까 아까 제가 활 쏘는 거 뭐. 보셨잖아요. 네. 보셨고 칼로 내 몸을 막 자르는 것도 보셨고 PD님은 네. 제가 이제 뭐 유명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영상을 남기는 게 나에 대한 영상. 내가 나중에 이런 것을 했었구나. 허기에서 이제 영상을 남기는 거고 뭐 내 지인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이미. 그리고 막 칼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넣다 빼고 하고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이제 경찰서도 갔다 와야 하는데 요번에 제가 다른 칼들을 마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세를 내고 이제 그걸 가져 가서 허가증을 받아서 이제 산에 가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제 수행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겁니다. 저는 떨어지는 낙엽을 뱁니다. 그런 모습과 지금 칼로 베는 거 물을 물을 칼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라는 말 있는데 물을 베집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을 영상에서 담아서 보내드리고. 멧돼지도 잡으러 가신다고? 멧돼지는 저는 심심하면 잡아요. 심심하면 멧돼지 잡으신다? 그렇죠. 겨울에 많이 잡는데 네. 특히 겨울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와요 많이. 근데 저는 새끼는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끼 뱀 멧돼지도 안 잡고 단지 순놈. 총으로 잡으세요? 칼로 잡죠. 1대1로? 당연하죠. 저는 멧돼지하고 기운을 교류를 하면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내가 잡는 이유는 살 수가 아닌 활수예요 사실. 빨리 축생에서 벗어나서 인간계로 돌아오라고 제가 또 진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놈한테도 이 지옥고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도움이겠죠. 바꾼고 있는 것보다 저승 가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멧돼지를 한 번씩 이제 활로도 잡을 때도 있지만 거의 칼로 잡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 이제
그런 영상들 좀 자주 올려주시길. 저는 이제 닭도 날려가지고 산닭을 칠 겁니다. 그런 영상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막 근데 이제 19금인데 이것은 피가 막 사방으로 튀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웅 이제 남군웅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청하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저는 이거 손가락 하나 가지고 돼지를 들어버려요. 그것도 좀 나 그거 뭐 나가봤자 몇십 킬로인데 60킬로, 70킬로인데 그거 못 듭니까? 다 들지. 어휴, 제가 그 무슨 보여주려고 내가 한 건 아닌데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로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당연하죠. 저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 선생님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은 거짓말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 진짜와 거짓말은 같이 따라오는 거 하나라고 봐요. 진짜만 있으면 거짓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만 있으면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자라는 사람 눈으로 상대방을 관하면 거짓말쟁이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진짜 참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진짜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PD님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제가 거짓말쟁이니까 당연하죠. 저는 근데 PD님 봤을 때 난 부처로 보이고 네. 진짜 참 인간 호객 인간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니까 저를 부처로 보시는 거예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거죠.